안녕하세요. 만나놈입니다. 오늘은 한코끼, 새엽서코기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한코끼는 원산지가 중국이죠. 중국 특산종인데요. 운남성, 지주, 사천, 호북 또는 호남에 걸쳐서 중국에 주로 있는 석고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겹석고, 주겹석고가 어떻게 사는가? 정확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난해하게 써져 가지고 뭐 자료도 많지 않고 그래 갖고 저기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속명으로는 덴드로비움 한코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덴드로비움 한코끼는 새엽석고기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변형된 주겹석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겹석고기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원종인 덴드로비움 한코끼, 즉 새엽석고기은 향이 조금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좀 강한 듯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1, F2들이 나와가지고 이것 중에서 이제 주겹석고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향이 달콤하면서 가명이죠.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화분도 그 지금 주겹석고기라고 하는 화분인데요. 그냥 뭐 한코끼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겹석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가 이제 한코끼라고 부르는 덴드로비움 한코끼 새엽석고기에서 F1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가수종에 의해서 나타난 품종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종 같은 경우는 보통 1m까지 자랍니다. 새엽석고 원종 같은 경우는 1m까지 자라는데 주겹석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큰데 원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잘만 키워놓으면 뭐 2m까지도 자란다고 그러네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은 본 적은 없고요. 보통 이제 1m 정도 자라는데 이 주겹석고 같은 경우는 1m까지는 안 자라지만 보통 40cm가 자란다고 그러는데 얘는 좀잘 먹었는지 키가 좀한뭐 60, 70cm는 충분히 되겠네요. 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란색을 보이는데요. 원종 같은 경우에는 이 꽃잎이 좀 깁니다. 그런데 새엽석고는 좀 꽃잎이 길지만 이 주겹석고 같은 경우는 꽃잎이 좀 둥근 편에 속하고요. 여기서 거의 원판에 가까운 게 나오면은 희주겹이라고 그러죠. 키도 좀 작아지고요. 그 희주갑 같은 경우는 한 F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배양자들이 이제 이 정보 부분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희자는 이제 한문으로 쓸 때는 아가씨 희자, 이 희자를 보통 쓰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원판에 가깝고 꽃잎이 둥글기 때문에 잎도 물론 약간 그런 형태를 취하고요,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겹석고에서 나온 희귀한 품종이라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저는 보통 우리가 희자를 쓰는 경우는 석고에서는 그렇습니다. 석고에서는 이거를 자연 원종 상태가 아닌 배양종일 경우 희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희미봉이라든가 무슨 희라든가 이렇게 희자를 붙이는 경우는 그것을 배양해서 나왔어. 인위적으로 배양해서 나왔을 때 희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붙인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물론 작주자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여러 군데서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작출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농장마다 막 여러 군데 가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새엽석고기에서 이제 변천된 게이 주겹석고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애 같은 경우는 식재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뭐 수태 키우는 경우 있고 난석이나 뭐 마사 같은 경우 키우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바크, 그다음에 코코넛 바크 등등 여러 가지 있고 난석과 바크를 섞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수태 키워보니까 이게 관리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풍성하게 되지 않아서, 물론, 아주 빈약하게 좀 해가지고,
지금 애는 굉장히 풍성하게 키웠는데요. 애랑 같은 화분 두 개를 사다가 키워봤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애의 3분의 1도 안 돼요. 수태에다 키우니까. 지금 얘의 식재는 코코넛 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코넛 파크를 사용해서 키우고 비료를 얘는 좀더 많이 줘봤습니다. 얘는 좀 키가 커도 괜찮으니까 좀 많이 줘봤더니 확실히 성장도 좋고 신화부침도 좋고 그 다음에 꽃도 많이 옵니다. 애 같은 경우 자생지 환경 자체가 나무나 바위 얘 이제 붙어서 자라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숲이 우거진 곳에서 많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강강보다는 겨울 같은 경우는 강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지만은 그 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늘진 데서 키워도 충분한데 풍남보다는 좀더 강강을 필요로 하고요. 석곡보다는 조금 더 약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강강에서 키워도 아니면 좀 약강에서 키워도 상관은 없는데요. 광이 좀 약한 듯하게 되면 꽃이 오는 게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엽소꽃은 뭐고 죽엽소꽃은 뭐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적었는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나름 한번 찾아보니까 세엽소꽃 같은 경우는 이제 원종. 그래서 이제 키가 뭐 1m 정도까지 크는 원종이고 특히 이 대공 부분, 이 대공 부분이 이제 진한 그 오죽 같은 경우 대나무에 이제 까만 대나무 같은 느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죽엽소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녹색이 좀 섞인 오죽보다는 좀 약한 그런 느낌을 갖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세엽소꽃 같은 경우는 키가 좀더 큽니다. 1m. 그리고 잘만 키워놓게 되면은 2m까지 가게 되는데요. 죽엽소꽃 같은 경우는 보통 40cm에서 한 6, 70cm까지. 거기에 이제 요즘 거기서 이제 교잡종이 또 죽도소꽃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죽도소꽃 같은 경우에는 키가 뭐 세엽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죽엽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화분마다 각 그루의 특성에 따라서 이쪽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저쪽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꽃길을 모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한석국에서는 죽조롱이나 자복 같은 경우가 이 한석곡을 모듈 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남석곡이라고 아침농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는 이거에서 이제 모듈을 했는데 키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뭐두 가지 정도 이름으로 저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남석곡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운남석곡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그 세엽석곡의 원산지가 운남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침농원 사장님이 이름 붙였을 때 운남석곡이라고 보통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운남석곡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세엽석곡하고 죽엽석곡의 잎 차이는 세엽 같은 경우는 잎이 좀 깁니다. 상당히 긴데 이제 죽엽 같은 경우는 잎이 좀 작고요. 키도 작고 잎도 작고 꽃 같은 경우에는 세엽은 꽃 화변, 페탈이라고 그러나요? 화변이 좀 이제 길쭉하면서 끝이 이제 좀 뾰족하고요. 그 다음에 죽엽 같은 경우는 완전한 매파령은 아니지만은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꽃잎도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희조개비라고 그러는 것은 거의 매판에 가까운, 원판에 가까운.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꽃 색깔은 다 같이 노란, 진한 이제 개나리색을 띠고 있고요. 향기 자체는 세엽석꽃 같은 경우는 지금 톡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한 향이 나는데, 이 죽엽석꽃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엽 같은 경우가 세엽의 F1이 아닌가 하는 저는 F1 또는 F2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가실생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작출자가 정확한 부분을 이제 인터넷상에 밝혀놨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엽석곡과 죽엽석곡의 차이를 죽엽석곡을 구경하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격 부분은 세엽석곡 같은 경우는 원종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나가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두겹석고 같은 경우는 한 분에 보통 이제 한 10척 가까이 되나요? 이런 경우도 한 3만 원 정도면 되니까, 물론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키가 크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한 3년 정도 키우면은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이거 한 4년 정도 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키우게 되고, 처음에 이게 이제 비료장애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 조심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많이 먹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화분의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은 번식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분 자체는 굉장히 큰 플라스틱 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경 한 15cm 정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경우에는 좀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화분을 좀 크게 하고 비료 양도 좀 넉넉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키우는데 굉장히 상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도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키 같은 경우도 애 같은 경우는 한 60c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 크고 잘 자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석국에서는 덴드로벤 모놀리프럼에서는 보기 힘든 이제 이렇게 가지를 칩니다. 꼬시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가지 자체에서 촉에서 가지를 치는데, 이런 경우 덴드론 모놀리프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석곡,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석곡에서는 뿌리가 나는데 이거는 뿌리가 나지 않고 가지를 치게 하는 가지치기 석곡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코끼리를 가지고 촬영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품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눔이었습니다.